니네 그거 알아? 찐빵 귀신은 혼자 자는 아이들 방에 매일 나타난대. 정말? 응, 잠이 들면 나타나기 때문에 보진 못해. 만약 잠에서 깨면? 그럼 찐빵 귀신을 보겠지. 찐빵 귀신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 찐빵 귀신을 보면 잡아먹힐 거야. 옷장을 조심해. 숨어 있을지 몰라. 천장도, 그리고 책장 안에도 조심해. 찐빵 귀신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밤이 무서워요. 하루. 하루 괜찮아? 이주라.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샤르르 쿠키 하나만 줄래? 잠깐만 기다려. 하루, 어제 잠 못 잤구나. 맛이랑 멜론은 어디 간 거야? 밀가루 사러 옆 동네 갔어. 그랬구나. 피곤하면 내가 도와줄까? 나 아니야, 괜찮아. 이제 잠 다 깼어. 하루! 우주로 주문한 쿠키 가져왔어. 고마워. 그리고 이건 우리 하루 먹어. 고마워. 그럼 어디 쿠키 맛집 한번 봐볼까? 하루야. 괜찮아? 아니, 어제 잠을 못 자서. 뭐라고? 어째서 잠을 못 잔 거지? 나처럼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우주로, 쿠키는 이따가 먹을게. 고마워. 알겠어. 뭐지? 하루가 엄청 피곤해 보이는구만. 하루! 어? 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엄청 신나는 노래야. 그래. 행복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어깨 춤추자. 에이. 뭐야? 하루! 돌아라. 이 신나는 노래를 듣고 졸다니. 내 노래가 그렇게 형편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잠을 못 자서. 뭐? 잠을 못 자? 왜? 그게 사실은. 뭐? 찐빵 귀신? 그러니까 그 찐빵 귀신인지 뭔지 때문에 하루가 잠을 못 잔다고? 안타깝군. 이 캡틴 우주로가 있었더라면 홍구멍을 내줬을 텐데 말이야. 그래, 그래서 그 찐빵 귀신은 어떻게 생겼지? 나도 본 적은 없어. 에이씨,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역시 무서운 녀석이로군. 아이고, 아니지 우주로. 지금 하루가 얘기하고 있는 건 찐빵 귀신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하루? 그럼 찐빵 귀신을 본 적도 없으면서 무서워한다는 거야? 눈을 감으면 찐빵 귀신이 오는 게 막 상상돼서 잠을 못 자겠어. 옆 동네 가위손 귀신 같은 건가? 가위손 귀신? 혼자 자고 있는 인형한테 나타나서 옷을 싹 다 잘라버린대!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아직도 그런 걸 믿니? 하! 순진하기는! 뭐야? 하나도 안 무섭다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 근데 하루가 잠을 못 잔다니? 정말이냐로? 어쩐다로? 얘들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낮잠 자는 거 어때? 뭐? 낮잠? 응! 지금은 밤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자면 무섭지도 않고 하루도 잠을 푹 잘 수 있지 않을까?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좋아! 하루가 잠을 못 잔다니 아우 그것 참 고소하구나. 뭐? 찐빵 귀신? 아니 세상에 그런 귀신이 어딨어?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 났다. 하루가 잠을 자지 못하게 더 무섭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떡해요? 그 아이 단추마녀님의 단추마법으로 말이지. 밤이 되게 하는 거야. 딩동실을 어둡고 컴컴한 밤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루는 무서워서 다시는 딩동실에 오지 않겠지. 흥! 여러분! 잘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장난감 나라의 특별 손님인 하루를 위해서 다 함께 낮잠 자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옆 동네 회의 갔다 올 동안 여러분은 잠을 자도록 해요! 그럼 좋은 꿈 꿔요! 안녕! 자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낮잠을 청해볼까? 하루, 내가 머리 쓰담쓰담 해줄게. 내 옆에서 자. 응, 고마워, 이즈라. 야호!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밤이 됐잖아! 밤이 되면 찐빵귀신이 나타날 텐데. 어쩌지? 찐빵귀신? 괜찮아 하루, 우리가 있잖아. 아버지들 무서워하는데. 첫 번째 작전 성공. 이제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가 볼까? 뭔지? 예. 자, 아이들을 골려주러 가볼까? 어쩌지? 킁킁 수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즈로! 팀! 걱정 마, 이 하루 이 캡틴 우즈로가 있잖아? 찐빵시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고마워, 우주로. 내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야! 찐빵 귀신이다! 찐빵 귀신! 도망가는 꼴 하고는. 아니 님, 두 번째 작전도 성공입니다요. 근데 저 마녀님, 여기 캄캄한 곳에 우리 둘만 있으니까 왜인지 모르게 으쓱쓱쓱 안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뭐가 으쓱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됐겠지로. 어서 친구들에게 단추마녀의 장난이란 걸 알리자로. 나타나기만 해봐라.
찐빵귀신 정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야, 뭐야? 놀랐냐로? 맛이 멜로? 찐빵 귀신은 단추마녀였다루. 모두 속은 거다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서 이 사실을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야겠군.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얘들아 모두 나와! 찐빵 귀신은 가짜였다! 뭐? 찐빵 귀신이 가짜라고? 그렇다로! 우리가 찐빵을 만드느라 좀 늦게 왔더니 찐빵 귀신인 척하는 단추마녀를 발견했다죠. 단추마녀? 난 찐빵 귀신이 진짜 나타난 줄 알았는데 단추마녀의 장난이었다니. 뭐야, 킹수수? 캡틴 우주로! 안 무섭다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고! 도망은 무슨, 그 어두워서 그냥 자세히 보라고 이 손전등을 가지려고 한 거일 뿐? 난 킹수수 TV에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가지러 간 거였을 뿐. 으이그 으이그. 솔직히 말해봐, 모두 무서웠잖아. 무서운 게 뭐 어때서 그래? 맞다로. 무서운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요. 각자 무서움을 이겨내는 방법 같은 거 없어? 무서움을 이겨내는 방법? 난 무서울 때 나만의 주문을 외워. 무서움은 모두 잊으라. 그러면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군. 난 무서우면 권투를 하지. 원투! 원투! 그러면 곧 무서움은 잊게 되지.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오! 노라라는? 나? 난 신나는 노래를 부르지. 하루야, 하루는 뭘 하면 안 무서워? 나?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면 그냥 마냥 무서워. 그럼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걸 떠올려봐. 가장 좋아하는 거? 난 장난감 친구들이야.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정말? 그럼 그걸로 주문을 만들어보는 거야. 주문? 장난감 친구들아, 날 지켜줘! 좋았어! 지켜줄게! 지켜줄게! 어우, 하루 어때? 정말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와, 그럼 이제 무서울 때 이 주문을 외워. 좋아! 장난감 친구들아, 날 지켜줘! 우리는 진짜 찐빵 귀신이 있었다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무섭단 말이야. 뭔지, 너 소리 좀 내지 마.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뭐? 그럼 방금 무슨 소리지? 깜짝이야! 안 되겠다! 어서 나는 낮으로 다시 만들어야겠어! 단추가루 어디서 단추가루! 이게 뭔지! 뭔지야? 뭔지! 아, 무서운데 난 어디 간 거야! 뭔지야! 우와! 돌아왔다! 단추마녀가 원래대로 돌려놨나 봐! 하나도 안 무서웠지, 하루?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잘됐다로. 우리도 하루에게 줄 게 있다로. 무서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로. 너한테? 뭔데? 찐빵이다로.
뽕뽕. 이제 찐빵 귀신이 생각나면 이 맛있는 찐빵을 생각하려. 엄청 맛있다. 흥흥 여러분. 하하. 잠은 잘 잤나요? 강강 시장님, 잠은 못 잤습니다. 뭐? 어? 아니, 잠을 못 잤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단추 마녀가 깜깜한 밤이 되게 만들고 찐빵 귀신인 양 겁을 줬어요. 오, 흥, 저런 저런 저런. 그랬군요. 어, 하루 괜찮아요? 네,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각자 무서움을 쫓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오호, 아주 잘했어요. 무서울 땐 무서운 걸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봐요. 자, 그럼 이제부터라도 다 함께 낮잠을 자볼까요? 조심해. 찐빵 귀신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장난감 친구들아, 날 지켜줘. 찐빵은 무서운 게 아니라 맛있는 거잖아. 맛있겠다. 깜빡했네. 다음 이야기. 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노라라에게 화가 난 장난감 친구들. 과연 노라라는 화가 난 친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따라해. 제 17화 노라라의 약속 시야.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